자, 오늘은 6장이에요. 제발, 아, 미견, 호인자와 오라고 읽어요. 오, 불인자케라. 공자님 말씀에 내가 미견, 호인자,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 미자가 들어가면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거지. 밑에도 또 오 불인자, 불인 어질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합한 거죠. 나는 인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함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겠노라. 호인자는 무이상지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이상지. 거기다가 상자는 이게 더할 상자거든. 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지. 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할 만한 것이 없고. 오, 불인자는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기위인의 불사불인자로 가호 계시니라. 그 위인의, 그러니까 인을 하는 것이 불사불인자로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호 계신 그 몸에다가 더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그 오불인자는, 그러니까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을 실천하고 인을 닦아나가고 실천해 이제 해나갈 적에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 참으로 인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자, 자, 언, 미견, 호인자와 오, 불인자는, 개, 호인자는 진, 지, 인지, 가호고로 천하 지물이 무이 가지요. 부자는 공자님이랬죠? 공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미견, 호인자와 오, 불인자는, 호인 하는 사람과 오, 불인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개 호인자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지 인지 가혹으로 참으로 인을 좋아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하지물이 세상에 어떠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무이가지요. 거기다가 더할 수가 없고 그 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게 없단 말이지. 오 불인자는 그 어질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은 진지 불인지 가혹으로 참으로 불인한 것을 미워할 만한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기 소이위인제 그 인을 하는 소이가 그 까닭이 필능절거 불인지사이 반드시 절거 불인지사 절자는 절대로 뭐 그렇게 할 때 절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인지사를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제거하여 불사 소유 급어 기신이니 그 불인한 것으로 소 조금이라도 그 몸에 미침이 있게 하지 않더라 이거지. 라는 것이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어질지 못한 그런 말, 어질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더해지지 않게 미리미리 다 조신하게 처신한다는 얘기죠. 차, 개, 성덕지사고로 이 두 가지 일은 다 성덕지사, 덕을 완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난득이 견제하라. 그 얻어서 얻기가 어려워. 얻어서 그 사람 보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이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더라 그 얘기죠.
유능 일일에 능 기려거 인의호와. 유자는 뭐뭐함이 있었던가 이렇게 되니까요. 능 일일에 하루 날이라도 하루에 그 힘을 인하는 데에 쓰는 이가 있었던가. 아 미견 여 불조자 불족자 캐라. 나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인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이 하는데 힘이 붙인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인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언 호인 오 불인자를 말하되 인을 좋아하고 불인 어질지 못함을 미워하기를 수 불가견이라. 비록 가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 유인이 관응 일단에 분연 용력어 인즉. 혹 그러나 유인이 어떤 사람이 과연 능히 일단 하루아침이죠. 하루아침에 분연히 분연은 아주 이렇게 탁 떨쳐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에이 내 인을 실천해 봐야지 하고 툭툭 털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 분연히 용력어 인즉 인을 인의 힘을 쓰는 이가 있다면 있다면 아우 미견 기력 유 불족자니 나는 또 그 힘이 부족함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인을 하는데 힘들어서 쩔쩔매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개 위인이 제기라 대개 인을 하는 것이 제기 자기에게 달려있는지라. 인을 하고 않고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욕지 즉 시이 지지 소지의 기필 지연고로. 욕지 즉 시. 그거 인을 하고자 하는 그 인을 하고자 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인이 되는데 지지 소지의 뜻이 이르는지 이르는 곳에 즉 내가 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뜻이 거기에 가 있음에 기필지연고로 기도 기운이라는 사실은 내 뜻이 거기가 있으면 나머지 내 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기운도 반드시 지연 거기에 이르르기 때문에 인수 난능이 인이 비록 능하기는 어렵지만은 지지역이하라. 그것 인을 하는 그 거기에 이르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되더라 이거지. 즉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더라 그 얘기죠. 어디 인뿐입니까 그죠? 의도 마찬가지예요. 예도 마찬가지고 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된다 이거죠. 이 우리 몸은 뜻이 있고 기가 있는데 뜻이 일단 장수고 기운은 밑에 졸병들이에요. 뜻이 가자라고 마음먹으면 이 몸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이거야. 그게 바로 지지소지의 기필지연이에요. 자기가 공부하러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하러 오면 내 몸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모으는 곳 또는 모으는 것을 인의 뜻을 둔다면 인을 실천하고 인을 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겸사를 붙인 거예요. 개 유지의연을. 되게 있었던 것이라는 것은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아, 미지 견뎌라.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나 보다.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말은 겸사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지. 정말로 인의 뜻을 두고 인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죠. 개는 의사라. 개라는 것은 의심하는 말이다. 아마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유지는 유 용력이 역 불족자니 여기 유지의연을 본문에 유지라고 했는데 그 유지라는 말이 위 유 용력이 힘을 쓰되 역 불족자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
그것을 유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 개 인지 기질이 불동고로.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사람들의 기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의역 용혹 유차 혼약지 심하야. 의심하건대 또한 용혹이라는 것은 혹시라는 뜻이에요. 혹시나도 유차 혼약지심. 이렇게 혼은 어두울 혼자야. 이건 아주 멍청한 거죠. 약자는 그 아까 말한 의지가 약한 거고 혼은 IQ가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멍청하고 뜻이 너무 약해서 그게 너무 심해서 욕진이 불능자로 돼. 그 인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자 해도 능치 못한 자가 있었지만은 단 아우 미지 견이 다만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을 뿐이니 개 불감 종 이위 이이 우탄 인지 막긍 용려어이냐라. 대개 종 이위 이 끝내 쉽다라고 여기는 거지. 감히 끝내 쉽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우탄 인지 막긍 용려어이냐라. 또 사람들이 막긍 긍자는 긍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즐길 긍 이렇게 말하는데 긍정적으로 용려어인 인을 하는 데에 힘을 쓰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없는 것을 탄식하신 말이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를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라는 것은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장이에요. 차장은 언 인지 성덕이 수난 기이나. 이 장은 말하되 인지성덕 인이 덕으로 완성되는 것이 순환기인이라. 비록 그 사람은 어렵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지만 인의 뜻을 두어서 인을 이제 갈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 몸에 완전히 지니게 되면 그것이 덕이 되는데 그 덕을 지닌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지만은 연이나 그러나 학자 구능 실용 기력 즉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히 그 힘을 실제로 그쪽에 써보게 되면 역부 불가 지질이니 지질이로되 또한 무 불가지지 그 이를 짓자니까 이르는 이치가 이룰 수 없는 이치가 없으니 누구든지 힘을 쓰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 단 용력이 불지자를 금력 미견기 인원이라 하시니 다만 용력이 미지자 힘은 쓰되 이르지 못한 자를 이제 또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차 부자소의 반복이 탄식자라. 이것은 공자님께서 반복적으로 탄식을 하신 까닭이 되더라. 세상에 이는 실천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신 말이다.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아 미견 후인자와 오불인자케람 후인자는 무이상지요 오불인자는 기위인의 불사불인자로 가호 귀신이니라. 부자의 차언 미견호인자와 오불인자는 개
호인자는 진지인지 가호구로 천하지물이 무익하지요. 오불인자는 진지불인지 가오구로 기소이위인제 필등철거 불인지사임 불사수유급어기신이니 자개 성덕지 사구로 난득이 견지하라. 유능 이리래 용기력어 이느호와 아미견역 부족자케라. 언호인 오불인자를 수불가견이남 연이나 혹유인이 관응일단의 분연용력어인즉 아오미견기력 유부족자니 개위니 제기람 욕지즉 시지소지에 기필지연구로 인수난능이 시지역이야라. 개유지의연을 아미지견야하루다. 개는의 살아 유지는 위유용역이 역부족자님 개인지기질이 부동구로 의역 용혹 유차 혼약지심하야 욕진이 불능자루됨 단아우미지견이니 개불감종이위 우탄인지 막 극용역어인야라. 자장은 언인지성덕이 수난기이니남 연이나 학제 구능실용기력즉 역무불가지지리로됨 탄용력이 불지자를 금력미견기인언니라 하시니 자부자수이 반복이 탄식지야라. 자, 오늘은 6